안녕하세요. 계란반숙이요. 밖에 나와서 볼일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국제시장,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평동시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 지금 시내 볼일 좀 사람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좀 왔다가 지금 이제 가는 걸음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유튜브 그 댓글에 파이프가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인지 연초 맛이 안 난다. 연초 맛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달달한 맛도 없고 그렇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이 변하는 거, 맛이 연초 맛이 변하는 거, 뭐 달달한 연초는 뭐 단맛도 안 나고 약간 구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 구린 맛 나는 맛이 갑자기 나지 않는 맛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뭔가, 이유의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몇 말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그 댓글에 그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그 라타키아 향이라든지 연초를 갖다가 파이프 한발로 하고 난 다음에 그 굉장히 그 담배 안에서 그 찌든 내라든지 좀 약간 쾌쾌한 냄새라든지 기존에 피워왔던 연초의 그 고소한 맛이라든지 달큰한 맛은 지금 다소 지금 떨어져서 요즘 굉장히 피우기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파이프가 기존에 우리가 그 피우던 연초와 다르게 맛이 변하는 사실 시기는 시기입니다. 이 지금 시기가 일단 낮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고요. 낮에 지금 낮의 온도가 뭐 29도, 30도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밤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약간 좀 스산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연초를 피워도 기존의 그 달큰한 맛은 조금은 사라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실은 그 파이프의 그 건조 상태, 그 파이프 컨디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열이 더운 여름에는 일반적인 그 연초를 피웠을 때 예전의 날씨보다는 현재의 그 뭐랄까 그 저 습도에 의한 그 주스, 파이프의 그 물이 차이는 습도가 차이는 그 주스의 양이 좀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 실제 그 파이프에 들고 다니는 이렇게 그 연초 있지 않습니까? 연초, 이 연초 지금 이 지퍼백으로 되는데 이 지퍼백을 차 안에 햇빛 드는 곳에다 놔두면요, 요 안에 지금 그 물이 차입니다. 물이 그 요 비닐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합니다. 더워지면은 이 연초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습도가 열에 의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습도가 빨리 찹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다시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곰팡이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초를 그 보관할 때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가 요즘에 그 이런 더운 날에는 사실 파이프 피우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기존에 피웠던 것보다는 그 주스가 많이 찹니다. 많이 차고 그냥 꾸룩꾸룩 할 정도로 중간쯤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면 충분히 그 파이프를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파이프를 뭐 일주일에 그 한 번씩 하루씩
번갈아 할 수 있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번 피고 뭐 한 며칠만 뭐 한 1리터 하루틀만 놔둬버리면 충분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3일 놔뒀는데도 이 냄새가 안 빠진다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파이프를 밀폐된 곳에 보관을 했거나 락앤락 통에다 담고 보관을 했거나 충분히 바람이 건조가 되지 않은 그런 곳에 보관을 하면은 이 주스가 차인 상태에서 마르지가 않아요.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탁한 맛을 낼 수는 있죠. 제가 요즘에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사실은 그 이렇게 제 일 때문에 낮에 이렇게 점심시간 때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냥 그 차양막에 있는 그늘에서 담배 피긴 합니다. 근데도 사실 굉장히 파이프가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이때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프의 온도를 제가 어느 정도는 피우면서 그 손으로 이렇게 그 감으로 오는 상황인데 이 온도가 사실 높다 보니까 일반 피우던 그 파이프의 그 고소한 맛, 단맛은 조금 빨리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지고 그 공기와 열에 의해서 그 산화되는 즉 불에 타는 현상에서 나오는 맛밖에는 사실 많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살살 피라는데 그 살살 피는 게 한계가 있죠. 사실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충분히 먹었던 고소한 맛은 분명히 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폈던 그 단맛과 그런 맛이 많이 사라지시는 분들은 가장 원인을 충분히 파이프가 건조되어 있나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름, 이런 더운 여름날에 가면 갈수록 파이프가 그 충분히 바람이 선선하게 불지 않은 곳에서는 파이프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마릅니다. 거의 그냥 축축한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한번 피우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다가 파이프를 그 말려 놓으시면은 그 다음날 그 클리너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패싱을 해 보시면 그대로 그 물의 습도가 그 물이 묻어 나옵니다. 주스가 그 정도로 이 온도의 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바람이 건조하지 않는 사실 뭐 여름 같은 날은 이제 시가가 적격이고 파이프는 조금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파이프도 사실 뭐 잘 건조만 시키고 충분히 통풍이 되는 곳에다가 건조를 시켜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를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오늘 한번 피운 파이프는 거의 3일 있다가 한번 피우고 그 사이에 다른 파이프를 꺼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덜하긴 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낮에 이렇게 대낮에 파이프를 피우다 보면은 사실은 볼의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증상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이프 요볼 사이즈 일반 요 스탠리 사이즈 정도만한 그 파이프인데요. 그 파이프를 사실 그 많이 재우진 않았어요. 한 80%에서 70% 정도밖에는 재우진 않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손이 약간 뜨거울 정도로 금방 열이 달아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때 사실 그 땅의 지열의 온도가 거의 30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되면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로 즐기시는 분들은 연초에 맛이 급격히 변하는 이 계절에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먼저 파이프가 충분히 건조가 되었는가. 예. 충분히 건조되지 않는 파이프를 피우시면은 아무리 좋은 연초를 피워도 굉장히 눅진눅진한 그 뒤끝이 개운하지 않는 그런 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건조되고 있는 그런 파이프를 이용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파이프든 간에 사실은 이 여름에는 사실은 조금 불리하긴 불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은 충분히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해보시면은 이틀 정도 말리시고 3일 정도 말리시면요 크리너를 패싱을 했을 때 물이 거의 묻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더운 날 즐거운 파이프 생활 되시고 제가 요즘 뭐 바빠서 영상을 거의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제 영상을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파이프를 즐기시면서 이 여유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 그 제가 제 주업인
제 주업이 지금 조금 뭐, 좀 바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제가 그 구독자의 질문, 궁금한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 토대로 제가 영상을 영상에다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만 쓰겠습니다.